일단 우리 엄마를 보면은 집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 한 공간에 정착돼 있기보다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사람을 많이 끄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일이 본인하고 안 맞는 일은 아니고 그래도 잘 맞다라고 하니까 뭐 연세 드시고 뭐 직장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를 좀 나이 먹어서까지도 지켜가면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모습은 되게 굉장히 화려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대. 그게 어려서 학창 시절을 말하는 건지, 이제 친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거기서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건지, 나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자리를 잡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지금은 나이 먹고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새끼들 잘 되고, 뒷바라지 이제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 따님분을 보면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근데 여자아이라 하더라도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아이라, 예, 걱정 안 해도 돼. 지가 알아서 잘해. 지가 딱,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맘때쯤에는 이 직장에 들어가고 여기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계획적인 아이야. 근데 그 계획을 세워서 또 실천도 하는 아이야. 어쩜 이렇게 딸을 잘 낳나 싶어. 아시겠어? 그리고 직장 자리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분을 보자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지금은 뭐 있는 자리, 뭐 이제 정년퇴임할 나이가 됐고, 뭐 일을 한다, 내 사업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연세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주변에서 이 양반이 옳게 좀 이렇게 잘 하고 사셨는지, 주변에 도울 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연세가 있고 나이가 60이 넘고 65세가 넘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나좀 도와줘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자꾸 일거리를 준다던가 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괜찮아. 그냥 딸만 이제 잘 될까 말까 이 걱정이 많은데 내가 볼땐잘 돼. 나쁜 게 없는데 왜? 왜 점을 봐요? 아, 아니요.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뭔데요? 아, 그러게요. 지금 제가. 일단은, 이게, 이 TV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보셔가지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조금 근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어찌됐던 간에 일단 가정사는 이렇게 보이고 바깥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바깥에서 또 사람도 많이 따르고 돌려서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대충, 예. 네. 이거 선생님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그 편집을 좀 알아서 편집 해주시면 그렇게. 없어요, 여기.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일단 저희 딸이 이게 멘탈이 되게 약해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 힘든 고비를 조금 많이 넘겨가지고, 예, 요번에 만약에 얘가 이제 취업을 이렇게 못하면, 얘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웠는지, 올 초에 그게 안 됐어요. 얘가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얘가 부담스러웠는지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어지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 멘탈을 어떻게 잡아줄까. 네, 그래서 일단은 취업이 얘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얘는 원하는 대로 간다니깐요. 어떻게 첫 시험에 첫 번째 합격을 하면은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진짜 욕심인 거고 두 번, 세 번, 열번 두들겨가지고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번 초반에는 이제 나이 때문에 안된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안된것 같고,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이제 잘렸던 거예요. 초에
너무 어려서. 예, 예. 그러니까 만 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이력서를 넣는데 얘가 이제 무서운 거지, 얘가. 그래갖고 안달박달을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합격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 얘 멘탈 약하다 하더라도 멘탈이 약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내 속에 끓여서 그러는 거지. 얘가 도전을 자꾸 할 수 있게끔만 격려를 해주신다면, 포기하지 않게끔만 해주신다면 얘는 지 목표 달성치까지 갈 수 있는 애예요. 그것만 엄마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혹시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자신은 없어요.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나은 애들이라, 저한테는 과분한 애들이라. 네,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로에 있기는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로에 있기는 한데, 예, 지금도 제가 일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로에 있기는 한데 그걸 저질러 놨으니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버텨야 되겠죠? 그럼요. 개인 사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생활인 거예요? 직장 생활. 근데 그 자리는 좀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게요.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저께도 막 엄청 울었는데. 일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좀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제 밥그릇보다는 좀 큰 것 같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분양 같은 거야, 뭐야? 그래서 제 밥그릇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금전은 더 좋아요. 예, 올해는 그냥 좀 더 자리 잡고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뭔가 좀 돈 벌 일이 있어. 화이팅 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내가 세게 말하면 엄마는 울게 생겼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세게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돌려서 말한 것도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근데 내년에도 금전은 좋고, 지금 일도 잘 맞고, 집에 있으면 이제 답답해요. 이제 뭐, 사지 멀쩡할 때 일해야죠. 당연하죠. 집에 있으면 땅 파면 돈 나와요. 일단 저희 남편은, 네. 일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되게 오래돼서, 저희 남편도 이제 상처 안 받게.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오라고,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귀인은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삼재팔란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그래도 주변에 도울 귀인들이 많이 있다고 나오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들 좀 만나고 막 그래야지, 막 집구석에만 가만히 있는다고 한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냐고.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성향이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바깥에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맞잖아. 예, 착해. 당연하죠. 바깥에서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누가 나 이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대신 이 사람이 활동을 해야 나의 운도 상승이 돼서 귀인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예,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아저씨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내 점은 이렇게 나오고,
전화 이제 끊고 나면은 아저씨한테도 용기 줘서 바깥에 좀 친구들 좀 만나라고 하고, 어?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아빠도 또 좋은 자리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